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어,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어, 월요일이 휴일이라 어제가 오, 화요일, 화요일이 이제 월요일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화평의 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잘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홀로 신앙으로 인해 외로움 중에 계셨을 분도 계셨을 줄 압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 오해와 박해받고 말씀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복이 다시금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에서 포럼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원내스를 깨려고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않고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25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기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 속에서 25의 응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도 붙잡기에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에베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곳으로 사료잡혀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또 속았구나 그때에는 내가 굉장히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도해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또 속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의 심정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고 추석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조상에게 잘해야 만사가 형통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세상의 문화에 맞추어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른 세기가 열린 것을 보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극률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가족들이 다른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지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몰라 주어 가는 불신 영혼들 을 위해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실린 가족 복음화 보구마, 가문 복음화의 간증 어, 읽어 보셨나요? 저희 교구 집사님의 이야기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응답들이 있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보내오셨을 때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 형 어, 전도되어지고 아버지가 전도되어지고 외갓 집이 이렇게 가문이 전도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분에게 또 요청드린 것은 연도를 적어 주시면 좋겠다 자세한 연도를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금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단시간에 그냥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아서 전도했더니 바로 영접되어 지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지금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연도를 적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다시금 권면을 드렸고 그분이 이렇게 연도를 적은 것을 간증문에 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냥 팍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분은 몇 달, 어떤 분은 몇년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걸쳐서 복음의 씨알도 안 먹히던 분이셨는데 도 처음 봤었을 때는 얼굴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구집한다라고 얼굴에 써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오주 교육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전진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잠시 쉬었다가 뒤로 후퇴도 하셨다가 몇십년 되는 체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 살겠다고 남자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이분 외갓집이 그냥 멀리 시골이 아니라 정말로 몇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시골인데 복음 전하겠다고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가서 복음 전하고 또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 작년이었습니다. 가문의 복음화가 되어졌다라는 간증이 이렇게 주부의 신뢰인데 한번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먼 시골까지 사역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락방 공동체 교회어 목사님 소개시켜드려서 우리가 맡은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그분 교회로 이렇게 잘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몇년 동안이나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영접했으니 끝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이 보금화를 더욱더 누릴 수 있고 세계의 보금화, 성교를 위해서 더욱더 앞장서 나아가는 가정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싸움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불신자일 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불신자니까 사단의 종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럴까? 불신바보다 못한 삶을 살때 우리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기도의 재단을 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던지 없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사나이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강국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2절입니다. 1절에 내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후 그 1절부터 내 아들아 라고 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바울의 성교 요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순서는 끝나고, 어, 자기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슴으로 있는 말을 남기는 마지막 순간 말씀이었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바울의 심정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이렇게 끝나고 나면서 많은 것들을 부탁하죠. 그리고 성교사님의 뜨거운 외침을 들으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칼빈대학교에서 신학할 때 성교학을 학문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젊은 나이에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1년 9개월 정도 살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것이 학문으로만 아니라 선교가 학문으로 인, 알고 있는 선교가 아니라 다시금 내가 그래야 할 선교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제가 1년 9개월이라고 하는지 2년이라고 해도 되는데 필리핀에 갔을 때 6개월은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갔고요. 근데 1년 이렇게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한국이 나에게 한 것도 없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가 그리워지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야 이래서 선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일단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다라는 것그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제목처럼 "성교에 대한 한이 나에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라는 것이 단시간에 응답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성교학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교학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지금 한국 교회는 성교의 문제점은 단시간에 너무 많은 응답의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1년, 2년 뒤에 바로 선교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 못하면은 선교비를 이렇게 줄이거나 조금 안 보내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막상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몇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뻥이 돼 버리고. 성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성교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 와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250년이란 시간 지난 뒤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 아들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한을 전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위해 뛰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가족 같은 분이 계시는가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가족은 영적인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육신적인 가족들 떠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통하지 않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보고만 해서 원넷을 이룬다면 엄청난 파워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대화가 통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가족 간에 우리가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영적 정체성이 이 공통체의 의식이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잘 지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셨냐고 다들 잘 보냈다고 인사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제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옵니다. 아주가 난리 아주 난리가 난 추석의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 지내냐는 말에 뭐 바로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혹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잘 지내겠지. 그냥 예배대로 끝났으니까 뭐잘 지내나 보지. 이렇게 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지 못하고 주의를 돌아보지 못한 채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해 버리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이 복음을 누리며 함께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기복음화라는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왜 이게 축복이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 세기복음화라는 것이 세기복음화의 축복에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예언이라는이 공동체를 불러 주셔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실까요? 더 힘이 있고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교의 여정을 갈수 있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지 못하도록 가정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원내스를 방해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올바르게 알고 속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승리하는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달했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그 디모데가 전달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 어떤 좀 모자란 사람들은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올바른 관점과 시선으로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애독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 복음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 먼저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여정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조금 되었다고 좋아하고 조금 안 되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리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